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령군과 합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도 경상남도에 제출됐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학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양 대학의 통합은 교육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령군과 합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가 어제 경상남도에 제출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를 경남에서 처음으로 만든 곳은 의령군.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지급액과 시기는 빠져 있습니다. 명목상의 농민수당 조례인 셈입니다. 합천군 의회도 논란 끝에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가당 연간 수당은 60만 원 이내, 월 수당이 많아야 5만 원에 불과하지만 지급 시기는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연간 60억 원에서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합천군에서 농민수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자는 운동도 활발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주민 발의 운동에 나선 경남의 농민들은 4만 5천여 명의 청구인 명부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유효 서명자가 도내 유권자의 1%인 2만 7천여 명을 넘어서면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명부가 제출됨으로써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운동본부의 조례안은 농민에게 월 20만 원 이내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농민 한 명에 월 5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예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도농간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농민수당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대와 경남 과기대가 어제 통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대내외적으로 대학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양 대학의 통합은 교육부의 승인만을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 실행 계획 수립과 통합 추진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양대학 총장이 대학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학 통합을 공식화한 겁니다. 지난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논의해오던 대학 통합이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남쪽에 서울대학이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교육도시 진주, 아울러서 국토균형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대학은 구성원의 과반이 찬성한 대학 통합 추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실행 계획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 통합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통합 실행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서 경상대 교수 대의원에는 유사 중복 학과에 대한 학과별 의사 존중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사 중복 학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통합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학내의 구성원들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의 합의로 통합을 이끌어낸 양 대학은 오는 2021년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이듬해엔 통합대학의 이름으로 신입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 200m 미만을 보이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시작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도, 창원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6도, 양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진주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6도, 합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이 자개조각으로 나전칠기 열쇠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전 570방은 전통공예 기술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영 나전칠기 공예품을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게끔 첫 번째 교육을 하고에 그 교육을 바탕으로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공예 체험 교육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조선소 터를 일자리 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유딜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신화조선이 폐업한 지 4년 만입니다. 창업 랩과 세미나, 미디어시 등을 갖추고 실직자와 청년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통영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부와 LH는 이른바 통영 도시재생 유딜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6,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는 이 창업 공간들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을 유치하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이 통영 도시재생 사업에 가속도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강제징용된 사실이 MBC 경남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었죠.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기록하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18km 떨어진 작은 섬 하시마, 일명 구남도. 사천 출신 고 김도수현 씨는 이곳 지하갱도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손등이 다 달아피고 이 병신 다 되고 왔어요, 아버지가. 갈비가 다 나오고 이 정도의 그 몸이겠습니다. 일본의 3대 탄광 지역인 지코의 가이지마 회사는 지난 193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2천여 명을 모집해 오노우라 탄광에 배치했습니다. 제1사학자 고 김광렬 선생이 50년 동안 13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해 밝혀낸 자료입니다. 강제 동원된 걸로 추정되는 조선인만 22만 명, 10명 가운데 2명이 경남 지역 출신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시기에 다양한 동원 지역으로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한 이제 현황 파악이나 자료 조사 이런 것 등이 이제 미흡해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군인과 노무자, 위안부 피해자 등 모든 피해 유형에 대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의 역사관이나 기록관을 세우는 걸 검토하자는 겁니다. 지역 차원에서 이들 피해자분들께서 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이 실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의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와 관련 기록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량 해고가 예고된 한국GM 창원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를 중단하고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집회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측이 대량 해고의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을 대체할 인력 모집을 위해 사내 공고를 시작했을 뿐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 의원들이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오늘 창원시 의회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120억 원을 들여 진해구와 의창구, 성산구에 수소충전소 세 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세 곳에 이번 달부터 운영 예정인 덕동 수소충전소까지 합쳐 모두 7곳의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올해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700대가량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내년엔 1,1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확인해 보시죠. 거창 승강기밸리 이전 기업 협의체 출범식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열립니다. 김해 지혜바다 개관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옛 주촌 초등학교에 건립된 김해 지혜바다 바다동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사랑의 열매 나눔 캠페인은 오늘 오후 하동군천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 출범식은 오늘 오전 산청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통영지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오늘 오전 통영시 도산면 옛 보건지소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자활가족 송년 한마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 홀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도는 최근 여성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20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등 6개 정책 영역, 88건의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도는 이들 88개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두 4,9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내년 7월 진양호에 어린이 물놀이터와 모험놀이터가 개장합니다. 진주시는 진양호 동물원과 전망대가 위치한 진양호 근린공원에 내년 7월까지 물놀이터와 모험놀이터를 우선 개장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모노레일과 스카이워크, 짚라인 등 관광 레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낙후된 진양호 공원 일대에 세계 테마별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과의존 예방교육 포럼, 유아대상 뮤지컬 인형극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창원 스마트 쉼센터 상담실과 서부청사와 김해시청의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상담 문의는 경남 스마트 쉼센터로 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창원과 김해 소재 사립유치원 두 곳을 사들여 내년 9월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8월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통해 두 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해당 유치원의 재원생은 희망할 경우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 해역에 담수 유입으로 해마다 새꼬막 집단 피해사가 이어지자 경상남도가 새꼬막 껍데기 전용 처리 시설을 건립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예산안 증액 사업에 신청한 18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서 폐각 친환경 처리 예산 1억 9천만 원을 남해군에 지원했습니다. 하동군이 사계절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켄싱턴 리조트 쌍계초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동군은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태해설사를 배치하고 켄싱턴 리조트 지리산 하동은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쌍계초등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동군은 봄에는 생태관찰, 여름에는 섬진강 기행, 가을에는 반딧불이 체험 등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이달 말까지 산불 발생 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 나섭니다. 도는 봄까지 이어지는 산불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514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산립 인접지의 인화물질 등 983톤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등산로와 유원지 등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조선해양기술전시회에 참가해 경남의 조선과 해양산업 관련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수출 상담 결과 현지 바이어와 391건, 4,938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856만 달러의 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40주년이 된 상하이 조선해양기술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조선해양산업전시회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사립학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대 주요 과제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재무 개선에 나선 법인에는 시설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